해삼초회입니다. 해삼초회에서도 가다랑어 국물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한 큰술 필요합니다. 그래도 만들어야죠. 자, 다시마 쓱쓱 닦고 불 약불로 하시고 한 큰술만 넣으면 물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 4분의 1에서 반컵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색 끓어오르니까 옆에 거의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끓으면 다시마를 건집니다. 자, 그리고 가스오브 신어야죠. 자, 이렇게 끓여서 식혀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다른 과자랑 같이 나오면 그냥 동시에 해서 나누시면 됩니다. 자, 5분 정도 끓인 가스오브 신은 면보로 걸러서 사용을 합니다. 자, 해삼초에서는 육수도 먼저 해놔야 되고요. 미역도 불려서 이렇게 데쳐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바로 또 물 끓여서 준비해 주시면 돼요. 자, 해삼은요, 기왕이면 좀 늦게 손질하시는 게 좋아요. 신선도를 위해서 그냥 해삼은 건드리지 말고 가만히 냅두세요. 자, 오이는 소금에 미리 절여놔야 됩니다. 그래서 오이를 먼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장자리 지저분한 거 있으면 한번 정리를 하시고 가시도 있으면 가시도 한번 살짝 쳐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일자로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사선으로 넣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건 편한 방식대로 하시면 되는데 한 60% 정도까지 칼집이 들어간다 생각하셔야 돼요. 약간 사선으로 일자 아니 역할 이렇게가 아니라 약간 어슷하게 촘촘하게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반 깊이 이상 촘촘하게 앞날로 이렇게 넣어보세요. 그럼 끝에 가서 칼집 넣기가 힘들면 이렇게 방향을 돌려서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반 깊이 이상 칼집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집어서 방향 바꾸지 마시고요. 넣던 대로 180도 돌려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 끝에가요, 칼집이 서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칼집을 이렇게 좀 넣어보시고 조금 넣다가 내가 칼집을 잘 넣었나 한번 체크를 좀 해보세요. 요 끝에가 서로 양쪽이 이렇게 만났나 한번 잘 늘어지나 확인을 해보시고 여기가 칼집이 안 들어갔는데 조금 그럼 더 깊게 넣어야죠. 이러다 잘라지겠는데 싶으면 조금 더 얕게 넣으시고 중간중간 체크를 좀 해보세요. 하다가 또 끝에 넣기 어려우면 오이를 돌리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벌써 늘어나죠. 근데 이걸 소금에 절이면은 더 잘 늘어나게 됩니다. 스프링처럼. 자, 그래서 오이가 한 반 정도 잠기는 물 넣으시고요. 소금 넉넉하게 넣어주세요. 소금은 오이가 크면은 두 큰술 넣으셔도 돼요. 물은 없으니까 물이 좀 있어야 빨리 절여집니다. 자, 물은 한 반 정도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바로 이제 준비해 주시면 돼요. 실파는 녹색 위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앞날로 송송 썰어주시고 해삼초회에서는요 자, 실파 송송 썰어서 바로 그냥 완성 접시 담을 거예요. 자, 레몬도 이렇게 슬라이스로 해서 담아주시고 무는 강판에 갈아서 빨갛게 고춧가루로 물들이겠습니다. 가루 채 내려서 옆에다가 이렇게 둘게요. 자, 불려진 미역 데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녹색이 선명해지면 빼주시고 찬물에 바로 헹구시면 돼요. 해삼초에서는 미역을 말 건데요, 이때 넓은 미역이 있으면 참 좋아요. 이렇게 데쳐서 넓은 게 있으면 바닥에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 미역이 굉장히 얇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넓게 까는 것보다 조금 이렇게 겹쳐가면서 두툼하게 깔아주시는 것이 모양이 조금 더 이쁘게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미역 귀라든지 대 같은 거는 저희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단단한 부분은 이렇게 버려주시고,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하나씩 펼쳐서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중간에 이렇게 넣어주고, 이것도 넣고, 제가 미역 있는 거를 계속 펼치지 않고 있죠. 위에 쌓고 있어요. 그래야 통통하게 이쁘게 나와요. 너무 넓게 펼치지 마세요. 근데 이제 저는 단단한 게 좀 많아요. 부족해요 하시면 그런 거 속에다 넣고 말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김발에다가 미역을 넣고, 그 다음에 김밥 말듯이 그냥 쭈루룩 말아주시면 돼요. 미역에 물기가 없어야 잘 나옵니다. 그래서 돌돌 말아서 물이 있으면 이렇게 짜주시고, 네, 짰는데도 뭐 안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가장자리 자르고, 미역 받은 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험장에 적혀있는 대로 4-5cm 정도 이렇게 일자로 잘라주셔도 되고 사선으로 자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로바로 항상 완성 접시에 깔아주세요. 이렇게 세워도 되고요, 세워도 되고 이렇게 눕혀놔도 괜찮아요. 자, 저는 바로 깔았고, 그 다음에 오이도 다 절여졌겠죠. 소금 넉넉히 해놓으면 10분 만에 잘 절여져요. 이렇게 늘어나요, 길쭉길쭉하게. 자, 찬물에 씻어야 돼요. 자, 찬물에 씻어서 물기 좀 많으면 물기 좀 제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사이즈는 없는데 미역하고 똑같이 잘라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펼쳐 놓고, 자, 비슷한 크기로 잘라서 제출하시면 돼요. 좀 오이가 많을 때는 바닥에 좀 깔고 모든 재료가 돋보이게 해주세요. 해삼은 이렇게 생해삼이 나옵니다. 해삼을 막 이걸 문지르거나 손에 열이 닿거나 물을 갈아주게 되면은 얘네들이 죽어서 내장이 다 토해서 나와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제가 어제 사놓은 거라 이렇게 녹고 있어요, 날이 더워서. 그래서 해삼은 기왕이면 해수물로 관리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앞뒤를 보면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온대. 한쪽은 매끈한 데가 있을 거예요. 그 배쪽에다가 칼집을 넣을 겁니다. 이렇게 칼집을 쭉 넣어주면은 안쪽에 내장이 원래 나오는데, 내장을 이렇게 갈색깔, 내장을 토했어요. 예, 이럴 때는 내장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힘줄 같은 거는 내장하고 같이 이렇게 그냥 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막히거든요. 그래서 입과 항문은 이렇게 긁고 가장자리에서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 너무 많이 자르지 마세요, 아까우니까. 자, 그 다음에 그냥 먹기 좋게, 이게 한 0.5cm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해삼이 만약에 너무 작아요, 그럼 1cm로 잘라도 되는데, 해삼이 크면은 더 작게 한 0.3cm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속보다 겉에 보이는 데가 훨씬 더 이쁘거든요. 그래서 여기 갈색이 보이게 담아주세요. 너무 많이 손 안 됩니다. 잘라서 바로바로 이렇게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삼초에 폰즈 만들어 볼게요. 식초, 그 다음에 가다랑어 국물 한 큰술, 간장 하나. 자, 이렇게 해갖고 그래도 골고루 섞어서 오이와 해삼의 미역에 골고루 이렇게 뿌려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날 해삼을 먹는데 뜨거운 소스를 부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미리미리 해야 될 게 해삼초에는 너무 많아요. 오이도 미리 절여놔야 되고, 그 다음에 미역도 불려서 데쳐놔야 되고요. 이런 거는 시간 날 때 아무 때나 하시면 되고요. 해삼의 신선도 때문에 기왕이면 해삼은 나중에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험 때는 해삼이 안 좋을 수 있어요. 미리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감안해서 채점을 하니까 배 갈라서 안에 내장이나 모래 어깨 힘줄 다 제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이 칼집 잘 놔야 돼요. 자, 오이 칼집 잘 내주시고 재료 빠지지 않게 잘 담아주시면 됩니다. 해삼초에 완성되었습니다.